이제 시작해 봅시다.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 여기 지금 여기까지 숙제가 돼 있을 거고, 이 C 전까지는 C부터 성형수치 해주셨는데, 여기 요 가계도들이 있거든.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너네들 길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가기 전에 여기 15번 문제, 여기가 요게 조금 어렵거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세팅은 지금은 유전병 하나가 아니야, 두 개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홀로 알려줬어. A' 그 다음에 B' 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어. 좀 어렵겠지? 아, 요것도 한번 설명하고 가면은, 자, 봐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정상, 유전병, 기억, 니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남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치? 그런 상황에서 뭐 하고 가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하고 가. 유전병 기억에 대한 거는 파란색으로 색칠돼 있잖아. 그러면은 기억을 다 여기다가 써놔. 여기다가가 어디냐면은 왼쪽 상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전병 니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니은을 오른쪽 상단에다가 써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 5번하고 9번은 보라색이어서 기억 니은 둘 다 있는 거라잖아. 그러면 기억 니은 둘 다 써놔. 5번, 9번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되냐면, 기억을 볼 때는 왼쪽 상단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볼 때는 예를 들면 2번은 정상인 거지, 그냥. 그치?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뭐라고 했었어? 부모한테 없는 표현형이 자식한테 발현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기억을 볼 때는 니은은 지우는 거야.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야. 기억을 볼 때 그런 케이스 있어? 없지. 1번은 기억 있고, 2번은 정상, 3번은 정상, 4번은 기억 있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안 돼. 니은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1번 정상, 2번 니은, 3번 니은, 4번 정상이니까. 일단 그 두 케이스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쉽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병이 두 개나 있기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랑 B는 따로따로 하니까 A 하는 게 어려우면 B 먼저 해봐도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지.
다픈 친구. 부담 풀 거는 실력업의 1번이거든? 그래서 아픈 친구를 시간 남으면 닮은 하나 입고 있어. 15번 이제 같이 해도 되니? 15번? 시간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 15번의 정답은 일단은 5번이 0번. 그 다음에 그 일단 A와 B 성상우열 다결정해야 돼. 그치? A의 성상우열, B의 성상우열 다결정을 해야 돼. 일단 좀 어려웠어. 좀 어려웠어. 일단 먼저 보면은 기억 먼저 한번 봐볼게. 기억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형화된 게 잘 없어. 없는 것 같아. 쭉 한번 보니까 부모랑 자식 표현용 다른 것도 쓸 수 없고. 그래서 B 먼저 한번 볼게. B 그러니까 기억도 충분히 고민해보다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니은 유전병으로 한번 가볼게. 그랬을 때 이거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봐봐. 1하고 2에서 요거 한번 볼래? 1하고 2에서 B'의 유전자 DNA 상대량이 1이야. 지금 봐봐. 근데 어떻게 됐어? 표현형이 다르지. 만약에 상이라고 가정을 해봐. 말이 되니? 상이라고 가정하면 뭔 얘기냐면 B, B'인가? 둘 다. 둘 다 B, B'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성염색체인 거를 확정을 시킬 때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야. 남자랑 여자 둘을 보는 거야. 남자랑 여자. 이게 꼭 부랑 모일 필요는 없어. 꼭 결혼한 사이일 필요 없어. 남자랑 여자를 봤을 때 어떤 DNA 상대량이 1, 1로 있어. 똑같아. 똑같이 1, 1로 있는데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인 거야. 생각해보면 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1, 1인 거가 중요하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안 주니까, 그러니까 B를 안 주니까 지금 문제인 거잖아. B가 B를 모르니까. 근데 B'으로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얘가 1, 1이라고 했을 때 상이라고 하면은 B도 1, 1이어야 되는데 B가 1, 1이면은 B, B'으로 유전자형이 똑같잖아. 근데 유전자형이 똑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B랑 B'이 성이 없다. 성형색 유전이 없다.
가 되는 거고, 얘 우열은 어떻게 파악할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형 접합성을 본다고. 이형 접합성에서 표현력이 발현되면 걔가 우성이라고. 자, 1, 2 중에 이제 여자를 보는 거야. 여자가 누구야? 1이지. 1한테 해서 그러니까 자 보면은 1은 이형 접합성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맞아. 얘는 BB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발현되는 애가 그러면 우성인 거야. 근데 뭐가 발현됐냐면 정상이 발현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랑 A 프라임을 이제 볼 건데 조금은 쉽지 않긴 한데 봐봐. 1하고 4를 보니까 A 프라임이 1한테는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4한테는 하나 있거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라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A 프라임이 우성인 거지. 그렇지? 그런 상황이야. 근데 만약 얘가 성염색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성염색체라면 여기 닫히는 거지, Y.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이 얘한테 넘어가는 거지. 넘어갔는데 지금 표현형이 다르지. 그럼 얘는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일단은 유전병이 A'인 건 맞아. 자, 일단 다시 A'. A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일단 병인 건 맞아. 얘가 병, 얘가 정인 건 맞아. 근데 지금 우열 몰라. 성상 모르는 상황인 거야. 자, 이거 확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1을 보고 A'. A'라고 했을 때 기억이 발현됐으니까, 기억 표현형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확정시킬 수 있었던 거야. A'이 병이다 라는 거.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성을 가정을 해본 거야. 보통 성상이랑 우열이랑 한꺼번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치? 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A'라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우성인 상황인 거겠지? 생각하고 있어봐. A가 우성이야. 자, 그러면은 얘 열성이니까 A'. A'겠지. O라면 둘 다. 근데 얘 봐봐. 그럼 얘 A'. Y인데 2번 이해돼? 따라가 접지. 자, 이게 되는 거야. 봐봐. 다시. 4가 A'Y이면은 항상 남자의 유전자가 여자한테 가는 걸 생각을 해보라고. 또는 남자의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이 A'Y에서 이 A'이 8한테 갔을 건데 얘 표현형이 달랐다는 거는 A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아, A가 우성이구나. A'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럼 너가 AY인 거잖아. 2번이 정상이니까. 근데 이 정상이 5번, 6번 둘 다 줘야 되는 건데 그럼 둘 다 정상이어야 되는 거잖아. 얘 우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니?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내가 뭐로 가정했을 때? 성으로 가정했을 때 틀렸다는 거야. 자, 흐름이 내가 성으로 가정하니까 A'과 A 사이의 우열관계가 나와버렸어. 얘를 픽스를 했을 때 모순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걸 다 지워야 되겠지 당연히. 성이 아니니까 얘는 똑같고 성이 아니면 당연히 상이겠지. 그 다음에 4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형 접합성이 되는 거야. A, A'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4한테 발현된 표현형이 뭐인 거야? 우성 표현형인 거야. 왜 이형 접합성이니까? 그럼 4가 병이니까 병이 우성이 되는 거야. 이때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기억 먼저 한번 다 채워볼게. 그럼 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이 하나 있었어야 돼. 그치? 있었어야 되는데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이 정상이잖아. 그러면은 AA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동명접하고. 그럼 얘한테 하나 올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명접합 다 먼저 써놓는 게 좋으니까 동명접합 다 한번 써볼게. 2번도 AA. 그러면은 5, 6, 7은 다 발현이 됐거든? 그럼 뭐가 되겠어? 아빠한테 다 받았고 엄마한테 다 동명접합을 받았으니까
5, 6, 7의 유전자형도 다 똑같고 표현형도 다 똑같은 것 이해될 거다, 그치? 이해돼? 엄마는 뭐야? 엄마는 우성 유전자형으로 동형접합. 우성 동형접합. 아빠는 열성 동형접합. 이 상황인 거잖아. 그럼 항상 라지알 스몰알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 6, 7이 기억의 표현형도 똑같고 유전자형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 안 쓸게. 자, 그럼 다 적어놨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성을 쓸게. BB'라는 거 써볼게. 자, BB'에서는 내가 이제 병정은 아직 안 썼네. 잠깐만, 1하고 2에서 그치, 이게 성이었으니까 B'이 병이 될 거다, 그치? 이해돼? 얘가 병이 되는 거. 이거 이해돼? B'이 병이 되는 거? 성인 거 일단 확정을 시켰어. 그 다음에 이를 봤더니 남자야. 그러면은 B'이 요 하나 있잖아, 하나. 이제 B'이 Y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B'에 의해서 발현되는 표현형이 이 2번한테는 니은이었다고. 그럼 이 니은이 B'인 거인 거지. 병, 뭐 병이라고 써도 되고 사실은 얘를 그냥 이렇게 니은이라고도 많이 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병이라고 써도 되는데 기억이라고 써도 돼. 자, 그래서 한번 다 정해보면은 일단 얘는 B'Y가 될 거고 얘는 BY가 될 거고 얘도 BY가 될 거고 얘도 BY 맞지? 아, 쏘리, 얘 B'Y지. 얘 니은 있는 거지, 지금? 얘 지금 니은 있지? 근데 이제 남자가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 B'이 남자가 여자한테서 왔겠지. 그럼 얘 B'이 되겠지. 그치? 근데 니은이 지금 있지? 그러면 열성 동형접합인 거겠지? 지금 니은은 열성이니까. 일단 여자를 채울 때 케이스는 상염색체랑 다름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를 채울 때는 사실 똑같이 쓸 수 있어. 근데 니은 있잖아? 니은이 지금 열성인 거잖아? 그러면 B', B'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얘 지금 정상인 거지. 그러면 얘 B와 썼고 그 다음에 얘 정상인 거지. 그러면은 B랑 B'인 거지. 이 B'은 누구한테서 왔어? 아빠한테서 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5번은 뭐가 돼? 니은이 있으니까 열성인 거야, 맞지? 그러면 B'이 된다고. 이렇게. 자, 다음에 1번은 그럼 어떻게 돼? 정상이야. 그럼 B가 있어야 돼, 일단. B가 일단 있어야 돼. 근데 이 지금 5번을 보니까는 B'이 동형접합이거든? 그럼 무조건 1번한테서 B'을 줬다는 거 아니야. B'을 받았다는 거야, 5번 입장에서. 그럼 B'이 있었었다고. 이러면은 끝. 다 확정했다, 그치? A랑 B랑 모든 유전자형 다 확정했다. 자, 1번 기억부터 보면은 A'은 A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는 거고. 자, 니은. 니은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상황을 볼까? 여자가 하나, 둘, 셋. 남자가 하나, 둘. 자, 지금 니은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자가 더 많은 거지, 그치? 하나. 얘가 지금 니은이 아닌 거. 이걸로 보면 헷갈려. 하나, 둘. 둘인 거고, 남자는 하나, 둘. 둘인 거네, 그치? 근데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열성. 그치, 열성, 열성 반성 유전인 거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했었지. 열성 반성 유전일 때. 여러분,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거라고 했을 때 여자는,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남자는 라지 AY, 스몰 AY 중에서 얘가 지금 발현되는 거고, 여자는 얘가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남자에서 발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아까 내가 설명했었지. 근육이야. 자, 그다음에 D가 7과 8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또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을 달면은 좀 달라진다고, 확률이.
7과 8 사이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이라고 했을 때 기억과 니은은 독립 상황인 거야. 독립. 그치? 서로 연관되지 않은 거야. 성형직체와 성형직체인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기억이 나타날 확률과 니은이 나타날 확률을 곱해주면 돼. 단순히. 오케이? 니은이 나타날 확률을 먼저 한번 해볼게. 니은이 성형직체 유전인 거니까. 자,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7과 8 7, 8 얘를 줘야 돼. 얘를 줄 때는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 안 돼.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1 곱하기 이 둘 중 하나지. 근데 지금 니은이 발현될 확률은 뭐야? 1인 거지. 그냥 둘 중 뭘 줘도 니은이 발현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니은이 발현될 확률은 100%가 100% 1. 그러면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자, 기억은 아까 뭐였지? 얘 둘 다 A, 7은 지금 A, A 프라임이었고 8은 A, A네. 맞지? A, A 맞아? A, A.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확률이 4분의 1이 안 나오네. B 프라임 두 개가 아니라 어디? B 프라임 두 개가 아래 아래 얘 두 개 아니야? 8번이? B랑 B프라임이야? 4번이. 아, 잠깐만, 8번이 정상이구나. 네. 아니, 소리 잘못 적었구나. 이거를 색깔이 여기서 보면은 구분이 안 돼. 자, 그러면 다시 소리. 8번이 B프라임, B프라임이 아니네. 그러면은 3번한테서 받은 B프라임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이니까 비워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내가 지금 실수한 거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여가지고 얘가 니은이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자, 그럼 B랑 B'이면은 이렇게 되고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지. 1 곱하기 2분의 1 맞아? 니은이 발현될 확률이. 그 다음에 기억이 발현될 확률이 아까 AA'이랑 AA였기 때문에 니은이 발현될 확률이라고 하면은 A 프라임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기억이 발현될 확률. A 프라임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둘 중에 A 프라임 얘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얘 하나만 가져오면 얘 뭘 보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둘을 곱해주면은 4분의 1이 된다 해서 정답이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니? 정리를 한번 잘 해봅시다. 정리 잘 해봐. 자, 그 다음에 뭐 무슨 문제 풀 거냐면은, 자, 실력업 문제에서 1번이랑 3번이랑 일단 그렇게 풀어봐. 하고 4번까지
좀 풀고 있어보고 이명 씨. 1번 한번 좀 볼래? 1번?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AB오식이랑 기억이야? AB오식은 상이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AB오식은 상이고. 자, 그러면은 기억이 일단 성인지 상인지 몰라. 그다음에 우열도 몰라. 그럼 그거를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오식은 쉬우니까 따로 해보고, 일단은 그 기억에 대해서 C랑 T'에 대해서 얘가 성상, 그 다음에 우열 뭐 한번 결정 지어볼게. 일단 요 정보가 조금 특이한 정보일 거야. 뭐라 남아있어? 1과 2는 각각 대립유전자 T와 T'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이게 내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1과 2는 T와 T'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대. if 상이라면, if 상이라면 TT, T', T'이 된다는 거야. 이게 1, 2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뭐라고? T, T'이라고 항상 무조건 100%.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3과 4에 대해서 다르다고, 정상 기억이 좀 다르잖아. 그 말은 뭐라고? 얘가 상이면 안 된다고.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전해가 이해를 해야 돼. 상이라면을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따라서 얘는 성이다. 성형색체 유전이다. 라고 보면, 자, 그랬을 때 3인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얘는 지금 TT'을 다 갖는 거 맞아? 3은? 왜? 딸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요런 상황일 수도 있고, 자, 요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니까 아빠가 T'을 갔는지 엄마가 T'을 갔는지를 모르니까 둘 중 하나일 건데, 아무튼 딸은 무조건 TT'이잖아. 이해되니? 무조건 이거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3번은 무조건 TT'일 건데, 그러면은 3번은 무조건 이형적 합성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발견되는 게 뭐야? 우성이 발견되겠지? 그러면은 정상이 기억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 다음에, 그치? 여기까지 알 수 있겠지? 아, T는 정상 대비 유전자라고 했네? 그럼 얘가 T고, 얘가 T'이고, 여기까지도 딸려서 알 수 있는 거네. 오케이. 자, 요렇게 만약에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성형색체라는 걸 찾았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얘를 정,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정상을 표현하는 유전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기억, 기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왜냐면은 지금 1, 2는 각각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1은 무조건 여자니까 1은 무조건 동접합이어야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3번은 무조건 기억점을 함께 갖는 거야. 기억점을 함께 갖는다고. 그러면은 기억점을 함께 가졌을 때 발현되는 애가 누구야? 정상이니까는 정상이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사실. 자, 그 다음에 1, 2, 3, 4, AB오식 혈액형. 요거는 이제 AB오식 혈액형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기억이 성형색체 유전이라는 거 안 이후에는 AB오식 혈액형이랑 연관일 수가 없거든? 그치? AB오식 혈액형은 상형색체 유전인 거니까. 그럼 성형색체 유전인 거 찾았으면은 AB오식 혈액형은 따로 생각을 해주면 돼. 완전 따로. 자, 1번이 A형이래. 2번은 뭐가 돼? B형이야. 맞지? 맞지? 그 다음에 3, 4는 결정할 수도 있나? 3의 AB오식 혈액형의 유전자의 동형적합이래. 그치, 그것 때문에 얘는 O, O, AB가 되는 거지. 맞아? 자,
자, 그럼 또 정보 하나 있는데 2와 5의 ABOC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 2가 뭐였어? BO지. 5도 그럼 BO가 된다라는 거. 자, 밑에 내려가면 밑에 한 거. 기억은 우성 형질이다. 틀렸지? 그치? 이은 3과 5는 T'을 모두 갖고 있다. 자, T'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기억이 이제 T'이고 3은 지금 정상인 거잖아? 그러면은 얘 지금 정상 T 그치? 얘 T인 거고 그럼 얘 지금 T'인 것처럼 T' 있겠지? 3한테? 얘들? 얘 지금 T'T' 동용접합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를 물어봤어. 5를 물어봤어. 얘도 지금 여자니까. 근데 이 남자한테서 T'Y가 있는 거지. 그러면 T'을 줬을 거니까 T' 있을 건데 지금 정상인 거니까 T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3과 5는 모두 T'을 가지고 있고 유전자형도 동일하겠네. 그렇지? 그런 얘기도 해주지. 그 다음에 그 4와 5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기억일 확률은 A형이면서 기억일 확률을 물어봤어. 4랑 5 사이에서 일단 A형일 확률이 뭐가 돼? 따로따로 곱한 다음에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된다고. A형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맞아? A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고 5가 와야 돼. 따라서 2분의 1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2분의 1 따라서 4분의 1이고 A형이면 기억일 확률, 기억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4가 지금 유전병이 있기 때문에 남자고 그래서 T'Y거든? 5는 지금 유전병이 없는데 아까 구했잖아 TT'라고. 근데 A형이며 기억일 확률 남자 여자일 때 뭐 이런 지금 언급이 없었어. 그럼 한번 보면은 T'T 정상인 거고 T'T' 병인 거고 TY 정상인 거고 T'Y 이건 병인 거지. 그렇지? 그럼 지금 2분의 1인 거지. 맞아? 2분의 1 2분의 1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곱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된다. 자, T'Y랑 TT'이니까 뭐 남자일 때 이런 얘기 있으면 또 다르지. 남자일 때 해도 똑같네 확률이. 그렇지? 여자일 때라고 해도 똑같네 이 상황에서는.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은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혔을 건데 2번은 풀어봤을 거야. 그치? 2번도 혹시 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일단 3번하고 4번을 풀어주면 돼.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 이제 윤성이부터 한번 와서 상담 못한 친구들 시험지 안 가져왔는데 괜찮지? 아 괜찮아 괜찮아. 승민아, 요거 뒤에 영상 좀 꺼줄래? 빨간색 버튼 누르면. 아, 화장실. 아, 화장실 갔다 와도 돼. 가고 싶은 친구들 갔다 와도 돼.